네. 겨울 아카데미 저희 방송 처음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젠가 한번은 투자를 안 할 거라면 몰라도 네. 하실 가능성이 높다면 언젠가 한번은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그렇죠. 네, 그 과정 자꾸 미루지 마시고 그렇죠. 지금 해결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 1단계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기본 초급. 네. 네, 그거라도 한번 해보시면 눈이 확 트일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진짜 보험입니다. 네, 다른 게 보험이 아니라 나의 투자 미래를 잘 보장해 주는 보험. 자, 그렇다면 나의 다른 보험들은 나를 얼마나 보장해 주고 있는가? 그거는 또 인쇼업이 해결을 해드리죠. 자, 인쇼업과 네. 함께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800-7017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뭐 다음 등에서 인슈업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의 각을 재겠습니다. 증시 문방구 우리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신한금융 투자의 곽상준입니다. 네, 네, 수트가 오늘 아주 멋지십니다. 아, 아닙니다. 네, 멋지다고요? 네, 뭘 아니죠, 그래 멋지다는데. 요즘 살이 쪘어. 요즘 자전거 좀 덜 타시는 모양입니다. 아, 못 타고 있습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살이 너무 쪄가지고. 아, 그래요? 네. 자, 일단 어제 미국, 많이 네. 올랐죠? 미국 시장 또 다시 이제 사상 최고가 부근. 그다음에 네. 애플도 또 사상 최고가. 애플이요? 네, 애플은 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갖고 오랜만에 그 뭐 테슬라는 조금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52주 최고가 부근에 있고 좀 걱정이 됩니다. 너무 잘 올라와서 미국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아,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가 하는 부담들이 좀 있습니다. 쉬지 않고 전쟁 난다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잠깐 쉬더니 그거보다 훨씬 많이 올렸어요 지금. 네, 아, 그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센 상황이고 네. 계속해서 이란 문제는 뒤로 확 후퇴를 하고 있고 반면에 아시다시피 이제 어제 한국 시장이 이거 부분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유어 부총리가 13일에서 15일까지 미국에 가서 사인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래서 막판에 한국 시장이 좀 더 올랐어요. 추가적으로. 그렇게 상승한 데는 그 부분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 부분 네. 오늘 뭐 중국 시장이 어제 덜 올라서 중국 시장은 반영을 할 것 같고 한국 시장은 이미 좀 반영됐기 때문에 그걸 녹였다라고 보시면서 조금 그 정도만큼 감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들 한번 살펴보면 오늘 뭐 특별한 게 거의 없어요. 연준 네. 총재들의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연준이 어떤 정도의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모든 게 예상대로 움직이는데 금값은 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져야 된다.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고 네. 유가는 역시나 그 이후에 떨어졌는데 유가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건이 있죠. 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유가와 관련해서 가장 큰 사건이었죠. 그 어떤 자산보다도 유가에 있어서는 큰 이벤트가 발생을 했던 것인데 겨우 64.5 정도까지밖에 못 갔다가 밀린 거예요. 그죠? 물론 과거에 그 이전에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근데 이런 정도까지밖에 못 오른다. 이게 말이 되느냐. 결국은 미국이 이제는 상당한 회귀물을 가지고 있다. 원유 산유국으로서의 네. 상당한 회귀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아주 가속화되지 않으면 과거만큼 유가가 오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상단에 대한 압박이 좀 있다. 그러면 네. 한 60달러대 들어서면서부터는 굉장히 느린 속도의 움직임. 네. 그런 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네. 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다들 우려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너무 많이 올랐다. 네. 이건 뭐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고민하고 고찰해야 될 부분은 그동안 뭐 그동안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도대체 왜 이러느냐 하는 거죠. 왜 배수가 올라가는 수준까지 소위 멀티플이라고 하는 퍼 배수가 고점을 찍는 이런 상황까지 왜 도대체 오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역시나 이건 통화량 증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를 반영하는 거 아닐까. 우리가 이제 2008년 막 2010년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돈 이렇게 많이 찍었는데 네 배나 찍었으면 뭐 주가 네 배 가야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산술적으로는 네네. 가능한데 전혀 안 움직여서 이게 도대체 뭐지? 네. 하고 몇 년을 지나면서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네. 10년을 지나온 거죠. 디플레는 자연스러운 네. 것이고 뭐 그거 뭐 별로 반영 안 된다고 했는데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여기까지 왔고 이건 뭐지? 라는 상황까지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네. 과거의 멀티플을 앞으로도 적용을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들이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움직인 게 없는데 왜 올해는 미국 주식이 또 오르느냐라는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미국이 워낙 안정적이니까 그리고 달러도 안정적이고 이게 우리가 또다시 느끼는 기축의 어떤 강력함 이것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미국 중심의 산업 재편 미국 일국주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돈이 미국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조금 더 올랐다 이것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런데 또 얼마만큼이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만큼 액면 표시 가격을 높여주느냐라는 네. 그것도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볼 상황인 거죠. 그럴 때 이럴 때 우리는 또다시 자괴감을 느끼죠. 한국은 돈을 푼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가. 좀 그렇죠. 그냥 은행에만 네. 있고 부동산에만 있는 거죠. 그렇죠. 돈이 이제 돌지 않는. 그러니까 정말 한국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통화 성수가 정말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돈이 거의 안 도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거의 안 돌아도 되는 쪽으로 돈이 들어가 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어요. 예, 하여튼 이제 미국 시장 한번 보면 또다시 이제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S&P는 이제 330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0.67%가 올라서 3274를 기록했고요. 다우는 0.74% 상승한 28956 나스닥도 0.8%나 올라서 9203을 기록했습니다. 러셀 2000은 강보합 정도 수준으로 마감을 했고요. 전일 그 소폭 올랐습니다만 독일은 1.3% 올라가면서 유럽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 네. 영국은 0.3 프랑스는 0.19% 그리고 유로스탁 50은 0.6%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달러 지수는 97.44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유로달러는 1.1108로 약세입니다. 달러엔도 뭐 약세예요. 109.53 이런 오케이인데 여기까지 오케이죠. 달러가 강세니까 다른 통화 기축통화들은 약세이다. 뭐 당연한 수술인데 위안은 6.92 대에 들어왔습니다. 네. 강세예요. 강세네요. 예, 최고 강세인 거죠. 그다음에 원화도 더불어서 강세 1159원으로 다시 진입했습니다. 1150원대로 아시아권에서 중국과 한국이 굉장히 강세라는 점이 가장 특이한 부분이죠. 지금.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 이 그 무역 합의가 1차 합의가 된 이후부터 하겠다는 말이 나온 이후부터 위안화가 계속 강세거든요. 네. 원화도 같이 따라가고 있고 네. 네, 이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된다면 속도 아주 가파르지 않는 한은 한국 증시는 일단 환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다. 과거의 예를 경험치로 봤을 때 원화 강세 주가 강세 이렇게 도식이 짜여져 있으니까 과거 경험치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보신다면 긍정적인 상황들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미국 10년물은 뭐 한 1.9bp 떨어지면서 그동안에 이제 금리가 오르는 약세 상황에서 소폭 되돌린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리고 계속 미국 국채 발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 국채 발행 뭐 무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미국 그 연준에서 금리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전망은 1월 달에 금리 인상 인하 전망은 한 10% 정도니까 뭐 이번에 그냥 넘어가는 거로 보셔도 별 문제를 없겠습니다. 예, 금리 상황들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금값은 1,553달러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져요. 네. 올라간 폭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재미난 부분이죠. 이것도 만약에 정상화가 된다면 1,500달러대 초반 정도까지 밀리는 게 정상이겠죠. 네. 예, 만약인데 안 밀린다면 왜 그럴까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고 올해 저는 굉장히 관심 있는 게 과연 인플레이션이 진짜 도래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정말 관심이 많은데 금값도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바로미터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도래한다면 금은 더 강해진다. 예, 쉽게 안 빠진다. 올라갔을 땐 잘 올라갔는데 떨어질 땐 덜 떨어지는 네. 뭐 이런 국면에 나올 수 있겠고 다시 WTI는 59.59달러로 60달러 밑에서 움직이고 있고 구리값은 0.45% 빠져가지고 이렇게 큰 강세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6% 올랐고요. 상하이는 0.9 상승 보베스판 0.26 하락입니다. 그 종목별로 보면 애플이 또 사상 최고가를 가면서 2%나 무려 올랐어요. 야, 이 큰 주식이 2%나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12월달 아이폰 판매가 늘었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올랐어요. 왜 중국에서 아이폰이 12월 달에 많이 팔렸을까? 4.4분기. 12월 달에? 네. 근데 참 돈 많은 사람 많네요. 이게 굉장히 비싼 폰인데. 그렇죠. 예, 판매가 이렇게 한 100 몇십만 한 5, 60만 원 할 거네요. 그렇죠. 뭐. 네. 굉장히 비싼 폰인데. 근데 어쨌든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보안 때문에 그런 건지 어쨌든 뭐 약간 그래서 더 관심인 게 3월 달에 SE2라고 불리우는 아이폰 9으로 추정되는 게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앱, 올해 가장 이거 테크 중에서 관심이 가는 상반기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이 두 개예요. 삼성이 출시하는 폴더블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다음에 그 아이폰의 SE2 버전이 나왔을 때 판매를 지금 한 3천만 대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과연 3천만 대 정도가 팔릴 것이냐.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의 아이폰의 존재가 희미한 인도 시장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인도가 인구가 실제로 거의 중국하고 맞먹는다 그러잖아요. 네.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한 15억 명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과연 여기서 저 뭐 걔네 우리 입장에서는 저가형 아이폰이라고 하지만 걔네한테는 그것도 엄청 비싼 거죠. 럭셔리 폰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나왔을 때 과연 반응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가격 형성도 어떻게 될 것이냐. 매직 프라이스라는 게 있거든요. IT 제품에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OLED TV가 350만 원 하면 손이 안 나가요. 근데 예를 들어 200만 원 언더로 떨어져서 뭐 180만 원, 110만 원까지 떨어지면 손이 나가는 거거든요. 예. 네, 그게 이제 매직 프라이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돈을 쓰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과연 이번에 설정되는 아이폰의 가격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휴대폰 관련해서는 최고 관심이고. 아, 가격이 뭐 나왔습니까 혹시? 399달러를 최저 가격으로 설정하지 않을까 하는 399? 예상이죠. 그 인도에서 비싸게? 인도에서 그 팔리나 그러면? 아니 어차피 인도가 주 목적이라기보다는 중국 쪽이 주 목적 아니에요? 아 이번에 인도 타켓이 상당하다. 399로? 네. 저는 인도 시장이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핸드폰 시장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399달러면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하여튼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데서 청소년들. 네, 청소년들. 청소년들은 네. 죄다 아이폰 사고 싶어서 난립니다. 삼성 별로 나 잘 모르겠는데 삼성폰 같은 거는 특히 이제 연예인들이 대부분 아이폰을 써요. 그게 털려서 그런가요? 아니 털린 건 이제 최근 네. 일인데 하여튼 네. 전부터도 보면 뭔가 하여튼 좀 있어 보이고. 아니 정연예인은 왜 삼성폰 쓰네? 저는 삼성폰을 씁니다. 그때 할인 많이 해준다고 그래서 샀는데 다시 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위기네. 그럼 삼성이 위기네. 잘해야 되는데. 아 삼성이 잘 돼야 되는데. 아니 삼성 네. 클라우드가 네. 이번에 털렸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모르겠어요. 그 뭐 주진 모 씨인가? 하여튼 그 연예인 비롯해서 몇 명들이 지금 삼성 갤럭시 S 모델을 쓰다가 지금 털려갖고. 네. 그걸 지금 뭐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도 약간 좀 보안에 대한 걱정들 아마 좀 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아이폰 폴더블은 언제쯤 나와요? 그게 이제 삼성 SDC의 최고의 목표죠. 네. 네, 최고의 목표고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드디어 어디야 하웨이가 삼성 폴드 디스플레이를 쓰려고 해요. 네.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하웨이가 네, 이제 안 되는 거야 저기는 안 되지. 뭐 영하 5도의 그 위대함을 경험했겠지. 네. 그래서 삼성 SDC가 이제 목표했던 바고요. 이게 네. 예, 목표했던 바고 그러면 이제 빠르면 2022년이나 23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2000 22년 23 20 아 21년 22년 내년 네 내년 내후년. 아 근데 그거 안 나올 것 같아요. 한 22년 23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폴더블은 삼성 걸 사야 되겠네.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2월 달에 그 나올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 아이폰 9은 카메라가 하나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이렇게 유출이 되고 있거든요. 예, 한 알 정도가 될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알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안정되는 상황이고요. 연준 의사 총재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리차드 클라라다 연준 부의장이 미국의 경제는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표가 예상에 부합한다면 기존의 통화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를 발표를 네. 했습니다. 저물가 압력이 강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연준이 물가 목표를 달성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걸 풀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아직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디플레가 아직까지는 그 핸들링 저 컨트롤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얘기를 올려야 된다. 네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든 물가 목표 즉 뭐 2%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 네. 돈을 풀겠다는 건지 뭔지 근데 이런 뉘앙스를 준 거예요. 시장에서 돈을 또 푼다. 네, 이런 걸 보여준 거고 야, 매우 철하네 그죠? 예 네? 네, 그러니까 매우 철하. 여기까지 본다면 이제 그 닐 카시카리 이 그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인데 이분은 경기 침체는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연준이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슬슬 지금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제 나올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전혀 그거는 관심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은 여전히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국면이라면 여기서 경제 흐름이 조금 더 가속화되더라도 금리 인상까지 가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2018년의 교훈이 2020년에는 상당히 뒤늦은 브레이크 작동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예. 즉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키는 건 꽤나 뒤늦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만들어주는 대목이죠. 예, 그러면 위험자산 투자자들은 조금 더 편안한 상태에서 위험자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업 뉴스들 중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클라우드 쪽 서비스가 클라우드 이 뭐지 데이터 센터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고 경쟁도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게임 스트리밍에서 한번 대전을 벌이지 않겠느냐. 빵하고 늘 진짜 빵하고 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 게임을 보면은요. 그 재미난 게임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게임을 잘 안 하니까 몰랐는데 비행기 모는 게임이 있어요. 비행기에서 슈팅하는 게임이 아니고 네. 비행 게임이 있어요. 아, 그냥 여객기를 모으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잘 몰라요 저는. 근데 비행기를 뭐 이렇게 보이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게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냐면 거의 실사 같은 밑에를 보면 도시가 나와. 기장되는 역할을. 네, 도시가 나오고 눈이 오면 눈이 온 상태를 그대로 해주는데 이게 그래픽이 맞아? 할 정도로 그래픽이 고도화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게임들을 스트리밍 하려면 굉장히 이제 커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그 뭐 6기가 언더라고 해도 5G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과연 4G에서 구현이 다 가능할까? 물론 일정 수준 구현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네. 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통신들이 제대로 한번 다시 붙을 것 같고 이제 슬슬 어제 탐방을 또 몇 군데 어제는 직접까지는 않았고 해봤는데 네. 중국 쪽 오더가 나오기 시작하는 듯 합니다. 하웨이 같은 회사에서. 우리나라 부품 업체로. 5G? 네. 네. 부품 업체로. 네. 포착이 되기 시작해요. 네. 중국이. 네, 중국이. 그래서 굉장히 기다리던 뉴스잖아요. 우리 이제 5G는 생태계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국내는 이제 끝났다. 삼성도 일단 멈췄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다음 타자는 외국계 통신사들이 주문을 넣어줘야 된다. 걔들 하려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일부 네. 저 통신 장비 이런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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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걔네들의 주문이 포착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네. 너희 가동률 돌아가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우리는. 우리는 그런 거야. 공장 상황 어때요, 사장님? 공장 뭐 가동률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지 안 돌아가요라고 거짓말은 안 하잖아요. 안 돌아간다고. 예. 안 돌아가는 건 안 돌아간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슬슬 다시 한번 다시 5G 장비 업체들의 귀환 부품 장비 업체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그런 거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루이싱 커피라고 있어요. 네, 네. 이 회사가 그 무인 매장 시장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했고 커피 매장 수가 중국에서 4,500개까지 최대치를 달성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얘네가 이제 중국에서 스타벅스하고 스타벅스 계속 거라지. 네, 네, 그렇죠. 대전을 벌이고 있는데 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전국 체인이에요? 4,500개니까. 그렇죠. 네. 네, 전국 체인. 저는 가서 못 보긴 했습니다만.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우리 곽동희님 지각한 건 알고 계시죠 지금? 아, 네, 그러네요. 오늘 저기 왜 시간 잘 가지? 오늘 김한진 박사님, 김일구 상무님 그 토론회 하는데 잘 오시죠? 그 곽동희 부장 약속인데 그래요? 약속. 네. 아, 사전에 말씀하셔. 네. 아니고 우리 몇 보려고 그랬는데요. 네. 다음 주 저희 그 1주년 파티 때는 오시기로 했잖아요, 그죠? 네, 그날도 탐방 가자 그러는데 아, 큰일 났네. 한방은 어떻게 7시에 갑니까? 네, 저녁에 오세요. 아, 갔다가 오겠습니다. 네. 오늘 판교 가서 오면. 아, 자, 함께 해주신 공개해 버리죠.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